안녕하세요, 마입니다. 주차장에 차량이 입출차할 때 경광등이 울리잖아요. 요 경광등 설치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센서랑 경광등을 준비해요. 이 센서는 어떻게 되냐면 220V가 계속 공급된 상태에서 동작이 감지되면 220을 출력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근처에 콘센트에다가 이거 서랍이나 캐비넷 같은 데 보면 컴퓨터 코드선 있어요. 센서와 콘센트를 연결해 주고요. 센서에서 경광등으로 부가닥을 연결하면 끝입니다.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센서로 220V가 공급된 상태에서 동작이 감지되면 220V가 경광등 쪽으로 공급이 되는 거죠. 이 경광등은 소리까지 같이 나는 경광등도 나와요. 경광 램프와 소리가 같이 나는 경광등을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센서 설정은 야로 하면은 야간에만 작동되고요, 주로 하면은 주간 야간 상관없이 무조건 작동돼요. 그래서 주로 해놓고요. 시간은 한 20초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차가 주차장에서 오르막 올라가기 시작할 때부터 밖으로 나갈 때까지 한 20초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20초로 세팅하고요. 감도는 강으로 하면 모기가 지나갈 때도 울릴 것 같으니까 약으로 하겠습니다. 차가 크니까 약으로 해도 아마 감지가 될 것 같아요. 배선을 한번 해보면 주차장 입구에다가 센서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출구 쪽에 경광등을 설치합니다. 가까운 콘센트에서 센서에 결선한 코드선을 가까운 콘센트에 꽂고요, 그 다음에 센서에서부터 경광등까지 두 가닥을 끌어주면 되는 거죠. 요 전선은 VCTF 두 가닥질 한 2.0 스퀘어나 뭐 1.6 스퀘어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출차일 때만 감지가 되니까 입차일 때도 경광등을 울리고 싶다 하면 입구에다 센서를 설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광등을 주차장 입구에다가 설치하고요, 가까운 콘센트에다가 센서 전원을 연결한 다음에 센서에서 경광등까지 220V를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가격을 한번 알아볼게요. 센서는 요 택배비까지 해서 한 17,000원 정도 되고요, 경광등은 한 25,000원, 소리까지 나오는 경광등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한 42,000원 정도 하는데요. 설치비는 0원입니다. 왜냐면 제가 설치하니까요.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설치하면 42,000원 정도인데 양쪽으로 하면 84,000원 정도면 차량 입출차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제가 요거는 제가 설치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작동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설치 한번 해보시고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